요나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좀비는 대부분 이성을 잃고 체온이 급락하며 생물학적으로 죽은 상태가 됩니다. 하지만 드라마 안에서 소수의 감염자는 이성이 있으며 살아있는 상태라 판단되는 일명 절비가 되죠. 대놓고 드러나는 절비는 귀남 은지 남라입니다. 절비는 이성은 있지만 중간중간 극심한 허기짐을 느끼며 이를 못 참고 물어버린 사람은 좀비에 감염되기 때문에 면역자라기보단 보균자에 가까운데요. 영상을 계속 시청하며 절비가 되는 조건 3가지를 찾아봤습니다. 첫째, 기본적으로 감염 당시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이 없어야 한다는 것. 둘째, 감염 증상이 발현할 때 살고자 하는 생존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한다는 것. 셋째는 절비가 다른 사람을 무는 것입니다. 드라마 초반 귀남은 자신의 좀비 떼에 밀어놓은 청산을 죽이고 싶다는 마음이, 은지는 자신의 야한 동영상이 퍼지지 않도록 교무실에 있는 휴대폰을 부셔야 한다는 마음이 생존 의지로 직결되면서 어떻게서든 살아남아야 하는 이유가 느껴지는 연출이 동반되었었죠. 바이러스 제작자 이병찬은 드라마 초반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 이야기를 하며 생존 의지가 강한 바이러스가 살아남기 위해 숙주를 높은 곳에 올라 죽음으로 몰아넣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가 만든 요나스 바이러스 또한 살아남기 위해 숙주인 인간을 죽이려 하지만 숙주의 생존 의지가 더 강했을 때 그렇게 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달팽이로 따지면 기생충에 감염되었지만 높은 곳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만의 생존 방식을 유지하는 상황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귀남과 은지가 기생충에 감염된 달팽이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라는 절비에게 물려 절비가 된 셋째 케이스라 생각하는데요. 남라는 6화에서 몸싸움을 하고 있는 수혁이를 도우려다 귀남에게 팔을 물리게 되죠. 사실 절비인 귀남 남라 말고도 이나연, 정민재, 그리고 이청산까지 뭡니다. 하지만 이나연은 내장이 튀어나오며 죽음에 이르는 치명상이 동반되었고 정민재도 어깨와 얼굴 쪽을 동시에 물리게 되며 사실상 죽는 것처럼 연출되죠. 같은 절비인 은지도 국어교사인 정용남을 무는데요. 정용남도 나연처럼 내장이 튀어나와 죽음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말부의 생존자 수용소에서 자신을 좋아하던 같은 반남자 김철수도 무는데 잠깐 나오는 장면에선 목덜미에 상당한 출혈이 있는 것으로 보아 사망에 이를 것으로 예상이 되었죠. 그렇다면 청산은 과연 어떻게?